자, 그다음에 그죠. 그앞 시간에 계약의 종류에서 그죠.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유상과 무상, 쌍무와 편무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죠. 그 452페이지에 있는 그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고 잠깐 살펴보는데 자, 여러분 그죠. 그또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책에 있는 거죠.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살피기 전에 페이지 451페이지 낙성 계약과 요물 계약인데 그죠. 자, 요거는 그럼 뭘 가지고 나누는가? 요거는 계약 승립 시기가 언제냐? 요 낙성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약정 오케이 하면은 바로 승립하는 계약이 낙성 계약. 그래서 우리 민법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모함으로써 약정함. 근데 요물 계약은 약정 한다고 해서 승립하는 게 아니고 약정 플러스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승립한다 하는 거죠. 하나 더. 그럼 이 대부분은 낙성 계약이고 우리 민법에서 그 전형 계약 중에서 유일한 요물 계약은 어떤 게냐? 이 대부분이 낙성이니까. 그러면 요물은 어떤 게 있냐면은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 그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가 거의 1,000만 정도 된다 하잖아요. 그 반려동물은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 그럼 가족을 잃어버린 것처럼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막 이렇게 전봇대에 붙이잖아요. 우리 발발이 찾아주면 50만 원 줍니다. 현상 광고. 그럼 그건 청약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광고 중에. 그럼 천일생이가 그걸 봤습니다. 오케이! 한다고 해서 계약 승립하는 게 아니고 발발이를 찾아와야 승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 광고에서는 약정 플러스 약정에서 정한 뭐,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하는 거. 그래서 현상 광고를 가지고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현상 광고는 여러분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편무면서 요물 계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 광고는 좀 특이합니다. 전형이면서 유상이면서 편무면서 요물 계약이다 하는 거. 그죠?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형, 유상, 편무, 요물 계약이다 하는 거하고, 요거하고 또 이제 현상 광고는 전형 계약 중에서 유일한 요물 계약이고, 또 우리가 그죠? 그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이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요물이다 하는 거꼭 기억해야 되고, 요거 잘 출제하고, 그 다음에 대물 변제. 돈 대신에 물건 줄게. 오케이 하고 물건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 대신에 물건 주는데 물건은 한달 후에 주겠다 하면 그건 경계로 갑니다. 되겠습니까? 돈 대신에 물건 줄게. 무슨 케이? 오케이 하고 물건을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물 계약으로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요세 개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452페이지에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여러분 일시적 계약은 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매매, 정여, 교환
이런 일시적 계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해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제. 근데 계속적 계약 또는 신뢰적 계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런 데에서는 여러분 그죠? 지금까지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대로 유효하고 앞으로 장래에 효력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걸 해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했지만 여러분 계약이 성립하면 일단 유효하고 전에도 한번 법률행위 할 때 설명했는데 일단 유효하지만 계약이 그죠? 해지는 계약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물권에서는 해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해지는 어디에만 쓰는 거다? 계약. 유한데 해제권자가 해제 의사 표시하면은 뭐였어? 소급했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을 해제라고 한. 그래서 해제는 어떤 계약에서 쓰느냐 하면은 일시적 계약에서 주로 사용하고 계속적 계약, 신뢰적 계약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데 근데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효력, 장래에 향하여 비소급 하면은 요거는 뭐 해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속적 계약은 주로 대차형, 뭐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이런 데에서는 뭐 위임, 임치 이런 데에서는 그죠? 뭐 해지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대차형과 뭐 임치 이런 거죠. 이런 데는 뭐 해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것은 일시적 계약을 가지고 출제하겠습니까? 계속적 계약을 가지고 출제하겠습니까? 계속적 계약을 가지고 출제하는데 계속적 계약, 신뢰적 계약이라도 자 임대차에서 잘 됩니다. 임대차를 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2년간 사용했다 뭐 고용 뭐 이런 거죠. 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에 5년간 일했다. 이 5년 월급 받은 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고용계약 해지라는 말을 쓰죠. 자,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살다가 이사 갑니다. 2년 사는 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하고 이제 계약하기 싫어. 이사 가고 싶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근데 이런 계속적 계약, 신뢰적 계약은 해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계속적 계약, 신뢰적 계약이라더라도 자, 요거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민법 요렇습니다. 그럼 계속적 계약과 신뢰적 계약은 항상 해지라는 것만 나타난다. 해지라는 단어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쓰면 틀린다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계속적 계약, 신뢰적 계약이라더라도 이행에 착수 전에는 해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요 중개사, 자, 요 갑집을 어리 사용하고자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계약을 체결하고 요거는 소유자 임대인 요 앞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자, 계약 체결했습니다. 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 5월 1일 날 계약 체결하고 5월 20일 날 이사 가기로 했는데 자 근데 임대인이 자기가 이사 갈 집이 다른 데가 이사 갈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5월 21일이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계속 5월 30일까지 그럼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비워주세요 했는데도 안 비워주더라고. 자기가 이사 갈 집이 비워지지 않다고 5월 30일 됐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임차인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집은 포기하고 새로운 중개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른 집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계약 체결했던 걸 파기합니다. 아직까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가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이행 착수하기 전에는 해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살다가 이사 나오는 것은 해지지만 처음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걸 이행에 착수,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52페이지에 6번 본계약과 예약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본계약과 예약이 있는데, 뭐, 예약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정해 놓는 것을 이제 예약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예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편무, 쌍무, 일방, 쌍방 이렇게 있는데, 우리 민법은 거의 일방 예약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예약자가 제가 계약 체결하고 싶어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본계약이, 승립하는 것을 일방 예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차 잠깐,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임대차보다는 해제해지, 그죠? 해제해지인데, 죄송합니다. 임대차보다는 해제해지인데, 어디를 한번 여러분이 챙겨주시냐면, 여러분, 487페이지, 그죠? 487페이지. 386페이지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네, 그죠? 그럼 여러분 그죠? 그 해제는 아까 일시적 계약에서 그죠? 일시적 계약에서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소급적으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걸 해제를 한다. 그럼 이 어쨌든 요 해제는 한 사람이 행사합니다. 한 사람이 행사하고 형성권이다. 그죠? 한 사람이 행사하고 해서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계약을 무효화되는 걸 해제라고 하는데 요 해제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이런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가 있습니다. 이 법정 해제는 여러분 그죠? 앞으로 법정하면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법률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어떤 게 있냐면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걸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하죠. 이 채무불이행 시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위반하면은 위반한 상대방이 당연히 계약 진행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면 당연히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법정 해제다. 이렇게 하고 약정 해제는 당사자가 계약 과정에서 약정 해놓는다. 이러이러한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키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걸 이거 약정 해제다. 이렇게 약정 해제는 자기들끼리 사유를 정해놓은, 자기들끼리 계약 과정에서 약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 이걸 약정해제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데는, 일단, 한 사람에 의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법정해제와 약정해제가 있다. 하는 거고. 그럼 이거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일시적 계약에서 일방적 의사표시 소급, 형성권. 그죠? 한 사람 형성권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여러분 486페이지에 있는 합의해제. 합의해제. 합의해제를 이걸 해제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 요 해제는 한 사람이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스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걸 해제라는데 요것도 위반했을 때 당연히 하는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계약 과정에서 두 사람이 야 이제 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니까 서로 합의하에 양당사자가 뭐 합의하에 이게 중요합니다. 합의 몇 사람?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하는 걸 이걸 합의해제다. 합의해제는 말 그대로 두 사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의해제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어쨌든 그럼 계약을 파기하는데 파기하는 데는 네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요거는 한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요거는 몇 사람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에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합의해제를 한다 하는 거죠. 요것도 역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제권의 발생 487페이지 해제권의 발생하면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 그죠? 그 다음에 약정의 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은 법정의 해제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약정은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할 수 있지만 요 법정의 해제는 그러면 법률 규정에서 채무,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이런 법정의 해제는 그러면 위반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냐? 자, 여러분 이제 기본 원칙은 이 채무불이행에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 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만 채무불이행 파트가 우리 채권총론이라는 파트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총론에 있는 채무불이행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는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이 채무불이행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 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요거는 채무자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데 수령해야 되는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는 거를 이런 채권자 지체라고도 하고 요걸 수령 지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고 요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같은 말입니다.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는 요거는 채권자가 약속을 안 해요.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법률 규정에서 여기는 채무자가 위반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해제할 수 있는데 언제 해제할 수 있냐? 자, 근데 요 이행지체는 시간을 약속된 시간을 넘긴 거고 요거는 이행기가 됐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넘긴 거, 그 이행기를 도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자로 이행기를 넘긴 경우고 요거는 계약 이후에 후발적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요거는 외형상은 이행이 있었지만
완전하지 않은가? 완전한. 예를 들면 요거 불완전 이행은 그냥 얘만 기억하면 하면 됩니다. 달걀 100개 계약을 했다고. 자, 달걀 100개 계약을 했으면 자, 채무자가 달걀 몇 개 이행해야 됩니까? 100개 이행을 했습니다. 100개 이행을 했는데 자, 계약을 100개 가지고 100개 이행을 했는데 자, 70개는 싱싱한데 30개가 부패됐다. 이러면 불완전 이행이죠. 왜? 30개는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걸 이제 그래서 외형상은 그럼 100개 계약을 해 가지고 100개 이행을 했는데 30개가 부패 70개는 싱싱하고 30개가 부패됐다. 이걸 뭐 불완전 이행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채무자는 이행을 했지만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는 건데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어느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냐면 이행 지체를 기본, 그럼 이행기를 넘겼다고 해서 바로 채권자가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어떠냐면은 자, 항상 법은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TV에서도 가끔씩 보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판사들은 때로는 일반 그 사람들의 관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확실하니까 바로 하면 되는데 판사는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실하면 비로소 이제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행기를 도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기회를 준다. 그래서 그럼 약속 시간을 넘겨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당 기간 최고 후 최고라는 것은 독촉을 가리킵니다. 최고 후 됐습니까? 요 상당 기간 내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여유를 주고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내에 뭐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해제권 발생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있으면 즉시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그거 그죠? 요게 기본 원칙이다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상당 기간 최고 후 상당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잘 시험 출제하는데 그럼 요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최고 후고 여러분 이행불능은 이미 이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것처럼 최고해도 독촉해도 채무자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최고 없이 독촉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은 추한이라는 것은 보충. 추한 가능하면은 최고 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최고 후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 발생하고 그럼 추한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원칙은 누가 해제하느냐 하면 오히려 채무자가 해제합니다. 누가 채권자가 지금 약속을 안 지키니까 요것도 뭐 최고 후 해제권 발생한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법정 해제의 경우는 항상 이행지체가 기본인데 그죠? 원칙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기회를 준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최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 안지 않고 해제했다. 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고한데 상당 기간 그냥 민법에서는 상당 근데 기간을 짧게 두고 최고하면 효력이 어떠냐. 짧게 두고 해도 최고는 거쳐야 되는 절차적 필수적인 조건이고 기간이 짧아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에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럼 이건 최고 없이 그죠? 그러면 불완전 이행은 추한이 가능하면은 최고 후에 추한이 불가능하면 최고 없이. 그러면 요 뭐 채권자 지체도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보면 최고 후에.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결혼식에 환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면 1시까지 1시에 결혼식 하는데 환 주문했다. 근데 1시가 됐는데도 환이 안 왔다고. 그
꽃집 아저씨가 차를 몰고 오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그럼 결혼식은 한 40분이니 이 정도 되면 끝나버리는데, 아, 이게 결혼식 끝났는데 아저씨가 화 한 2시에 들고 왔다. 아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경우는 이행지체일지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걸 정갱의 이행지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갱의 이행지체는, 여러분, 정갱의 이행지체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 뭐를 맞춰야 되는 거? 시간. 그럼 이거는 아까 이제 결혼식 화한 주문인 건 시간을 넘겨버리면, 시간을 넘겨버리면 이행불능이나 마찬가지죠. 목적 달성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 시간을 꼭 맞춰야 되는 거. 이건 정갱의 이행지체는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해제권 발생한다 하는 막 그런 것들은 다음에 쭉 이어서 하고. 그래서 이 해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고가 필요, 해제권은 언제 행사하는가. 그래서 원칙은 이런 이행지 최고 외인데, 그러면 약정해제 이것도 잘 놓는데, 이것도 최고 없이, 이거는 이미 자기들끼리 정해놨기 때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쭉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요런 기초 강의는 이렇게 해서 끝내고, 다음에 이제 기본과 고급 과정은 한 30, 우리가 그 여러분 이게 기출에 대한 강의도 있고 판례에 대한 강의도 있는데, 기본과 고급 과정은 한 지금 배정되어 있는 시간이 한 30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30시간을 해서 고 할 때는 정말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상세하게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본 강의에서는 기초 우리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법적 민법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만 여러분이 인식해 주시면 그냥 목적은 달성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내용 전체를 다 아실 필요는 없다. 그 내용은 언제 알아지냐면은 적어도 7, 8, 9월 되어야 완전히 알아지고, 지금은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기억해 놓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조금 여러분이 그죠? 시간이 나시면 뭐 칠판에 있는 것들이 필기를 하되, 필기를 하는데 여러분 꼭 따닥따닥 붙여서 할 필요 없고 넘성넘성하게 그 앞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을 띄워놓고 하면 다음에 강의 들을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날씨가 그죠? 거의 뭐 영하 뭐 한 10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내일 이번 주는 내내 영하 10도 이상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우리 마음적으로 불안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다음에 기본과 고급 강의에서도 여러분 만나 뵙고, 재미있게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미력하나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여러분이 뭐 아마 받아 이미 사신 분도 있겠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교재를 주문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 교재가 그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그다음에 뭐 핵심 강의 노트라든가 핵심 판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잘 되어 있고, 뭐 대표 예제라든가 굉장히 구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같이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좀 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내가 갑부집 아들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데 투자를 아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 제가 뭐 책을 팔기 위해서 세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는 책은 있어야 됩니다. 책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갑부집 아들이라 생각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르잖아요. 술집이나 이렇게 돈 안 써도 가도 되는 데는 자기가 뭐 갑부집 아들이 아니면서도 갑부집 아들인 것처럼 막 팁도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막 공부할 때 막 항상 우리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칠 때 막 책 복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10페이지 이상 복사해야 될 정도 되면 무조건 책을 사라. 책을 사서 충실히 다 보면은 그 책값 이상 몇 배로 수익을 뽑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자랑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책 없이 공부하시는 분은 뭐 다른 책을 봐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지만 가능하면 책을 구입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